안녕하세요. 대령 숙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냉면 무김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썰기 방법을 두 가지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하나는 일반 전문적에서 나오는 납작하고 직사각형 정도로 길게 썰어서 나오는 방식하고요. 하나는 면 냉면처럼 길게 채를 밀어서 준비를 해볼 거예요. 집에 요새는 시판 냉면도 많고 마트에 가면은 많이 팔잖아요, 시판 냉면들을. 근데 그 제일 중요한 냉면 고명이 없어요, 항상. 네, 그래서 집에 있는 것도 대충 해서 냉면을 먹었다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냉면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냉면 무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정도 양이면은, 이 정도 양의 물을 무김치를 만들어 놨다면 집에서 냉면을 한 20개 정도를 드실 수가 있는 양이에요. 제가 물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수물, 수돗물도 가능하고요. 정수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뭐 여러 가지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건 제가, 저는 집에 사과식초가 있어서 사과식초를 오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굵은 소금. 그리고 은은한 붉은 빛에 전문점 가면 그렇게 무가 나오죠. 너무 빨갛거나 또 너무 하얗거나 이러지 않고 은은하게 붉은빛이 돌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조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도를 높일 수 있는 뉴 슈가, 그리고 감칠맛을 조금 배게 할 수 있는 마법의 가루, 미원입니다. 미원의 효능도 옆에 제가, 효능이 아니고 미원이 몸에 안 좋다는 그런 편견을 좀 깨고자 좀 검증된 그런 자료를 옆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간마늘에서 좀 이렇게 짜서 즙만 모아놓은 겁니다. 마늘즙 이렇게 필요하고요. 오늘은 고춧가루를 걸릴 수 있는 이런 채, 그리고 채칼도 필요하겠죠. 채칼, 그리고 가정용 저울, 믹싱볼, 그리고 타이머, 뭐 도마, 칼, 뭐 이 정도가 오늘 준비하는데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물을 한번 재단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문점에 가시면은 무가 좀 납작하게 나오잖아요. 그 방식대로 한번 제가 물을 썰어 볼게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물을 썰어 놨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 1cm 정도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좀 얇아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쪽에서 이게 돌려서 여기서 이제 길게 썰면 되는 거죠. 얇게, 조금 얇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냉면 전문점에서 나오는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믹싱볼에 담아 두시고요. 자, 나머지 것도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썰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두시면은 전문점에서 써는 방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채칼로 오늘은 또 길게 밀어야 되겠죠. 채칼로 미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무생채 친다고 생각하시고 밀면 됩니다. 한쪽으로 손 조심하시고 장갑을 꼭 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채를 치듯이 이렇게 냉면 무김치를 담아도 이 면이 길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말아서 먹으면 딱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더
그래서 이렇게 채를 이용하는 방법 저는 오늘 같이 담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여기가 손이 예전에도 이렇게 봤는데 손이 여기 채칼 자국이 그대로 파여가지고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이런 짜투리까지 하려고 그러면 손이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칼로 썰든지 아니면은 육수 뽑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를 썰고 그리고 아까처럼 칼로 이렇게 썰어놨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제 준비해 놓은 그 굵은 소금 있죠? 요거를 다 넣어주시고 이 친구를 절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버무려주시고 30분 동안만 상온에서 30분 동안 잠깐 동안 절이겠습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또 재료를 만들어야 되겠죠?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촌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준비해 놨던 거 다 넣으시면 돼요. 자, 먼저 물을 먼저 준비해 놨죠? 거기에 사과 식초를 저는 먼저 넣고요. 그리고 슈가 넣고요. 그리고 미원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늘즙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잘 섞어주세요. 섞어서 슈가만 분말이기 때문에 슈가만 풀어준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우리는 좀 지저분해도 상관없어요.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그럼 그래서 다 넣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채를 대고 여기서 이렇게 넣어서 이 붉은 물을 살짝 빼줄 거예요. 고춧가루 아주 고운 채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아주 고운 고춧가루를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지금 저는 집에 있는 거 그래도 이거 뭐 농사진 거라서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붉은 물이 빠져 있어요. 이제 고춧물에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그러면 좀 깔끔하거든요. 채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요거보다 사실 더 빨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황금 비율로 계량을 해서 직접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물을 절이고 이거를 갖다가 그냥 무 절인 데다가 부으면 돼요. 물을 씻거나 헹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자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는 지금 상온에서 30분 정도 절여놨고요. 그리고 물에 헹구거나 씻거나 세척하지 마시고 여기 안에 지금 보시면 아까 양념 만들어 놨던데 이 양념에 소금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 채즙에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소스를 부어 주겠습니다. 자, 그 색깔 나오나요? 냉면집에서 나오는 그 색깔 나오죠? 네. 자, 황금 비율로 맞춰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금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가지고 식초하고 당도하고 소금하고 이게 황금 비율로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사실상 여기다가 물을 조금 더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박자박하게 맞아.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하면은 냉면무가 색깔도 잘 나왔어요. 너무 진하면 안 됩니다. 전문점에서는 약간 약간 아주 약간 붉은빛이 살짝 돌 정도까지만 고춧가루를 사용해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계량을 하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오늘 냉면 무가 또 완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88번째 이제 요리 이야기죠. 다음에 89번째 요리 이야기 때는 냉면하고 또 마찬가지로 잘 어울리는 전문점식 냉면 오이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 요새 많이 덥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